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 예, 다 갉아먹었습니다.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수박도 이쪽에 지금 하나 반, 하나는 이렇게 뚫어 먹었죠? 여기는 수박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조금 갉아먹었네요, 수박. 아이고, 어렵게 심어놨는데 이 달팽이 녀석이 이렇게 먹고 있으니 금방 저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게 낮에는 이 트랩함 밑에 숨었다가 예, 밑에 숨었다가 이제 밤에 먹는 것 같아요. 밤에 안 볼 때. 그래서 제가 요 민달팽이나 달팽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사다 놓은 상추를 재배할 때 상추를 하도 이 민달팽이들이 뜯어 먹어가지고 사다 놓은 약이 있는데요. 이런 달팽이 킬러라는, 예, 민달팽이를 유인해 가지고, 예, 죽게 만드는 겁니다. 먹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한 서너 알씩, 예, 뿌려, 달팽이가 있는, 민달팽이가 있는 곳에 뿌려 놓으면은, 예, 얘네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예, 다 죽게 됩니다. 예, 몇 번 써봤는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전체적으로 있는 거를 죽이려면은, 아, 지난번에 농약사에 가서 봤는데 9,000원인가 그 정도 하는데 이 밭 전체에 뿌려져 가지고 이, 야, 민달팽이를 방지하는, 아, 약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가루로 돼 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달팽이가 출현하는 곳만 잡으려고 이런 뭐 조그만 걸로 샀습니다. 제가 요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요거를 개봉해 가지고, 예, 요 위에 트레이판 위하고 요 주변에 좀, 예, 뿌려놔야 되겠네요. 그래야 요 민달팽이랑 달팽이들이, 예, 와가지고 먹으러 왔다가, 예, 죽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또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팽이나 민달팽이가 잘 나오는 장소에 빗물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 저녁에 한 곳에 10알에서 20알씩 놓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아, 약재 유인되어 달팽이들이 모여들어 맛있게 먹고 죽게 된다고요. 예. 얘네들과, 그러니까 유인미끼입니다. 유인미끼. 그래가지고 알을, 예, 이렇게 10알 정도씩 놓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 트레이에도 몇 개 놔야 되는, 아이고. 이렇게, 예, 트레이에 지금 네 군데에 이렇게 조금씩 몇 개씩 뿌려졌습니다. 예, 그러고 당분간은, 예, 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놔두면 달팽이들이 와서 먹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뭐가 이렇게 뜯어 먹었나 했더니, 예, 범인은 있었습니다. 예, 민달팽이랑 달팽이 이 녀석들. 예, 이거 도망가고 있죠.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마 어디 숨어 있는 것들이 유인되어 가지고, 내일쯤이면은, 한 무더기 정도, 예, 죽어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작물에 달팽이가 출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달팽이 약 킬러, 달팽이 킬러라고, 이것도 있고 다른 달팽이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사셔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예, 달팽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민달팽이 집도 없습니다. 불쌍하지.